지하철이 뚫리고 나서도 계속 그 가격으로 한 4년 정도. 네. 사실 샀는데 4년 정도 그 가격이면 실패한 거라 봐야겠죠. 역세권에 대단지인데. 네. 이 공식 있죠. 뭐 브랜드에다가 입지에다가 교통, 학군지.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이상의 가치 있는 곳으로서는. 바이러맨님 같은 경우는 지금의 부동산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뭐 일단은 사실 저는 부동산 뭐 전문적으로 연구를 한 사람도 아니고 단순히 이제 투자자이기 때문에 투자자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하신 대로 굉장히 길었다, 그죠? 이 상승 구간이.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끝물이 왔다면서 외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공시지가 이제 1억 미만의 지방의 아파트들이 사실 많이 올랐지만 청주권, 전주권, 살아 계시던 또 창원도 또 용호동이라든지 뭐 저희 거제 같은 곳도 아주동이라든지 고현동 등등이 뭐 최근 한 대략 한 1년 정도에 걸쳐가지고 뭐 그동안에 한 5년 정도의 상승분이 한꺼번에 이제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상 이제 1차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현재로서는 투자 다 성공하신 분들, 1차적으로 들어가신 분들. 그러면 뒤늦게 다시 들어와서 투자하신 분들은 사실상 이제 가격이 급등이 이루어진, 그러니까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훨씬 더 이제 많았던 그런 시기에서 사실 가격 급등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3차적인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제 2차적인 사람들은 그동안에 이제 유동성, 이 불린, 그 통화량이 늘어난 만큼으로 해서 이제 지금까지 읽어낸 그런 가격 상승이라면 그 다음에 과연 후발주자가 누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누가 받아줄 것인가? 그렇죠. 보통 저는 뭐 지방에 살고 있으니까 지방 부동산을 계속 보고 있자면 사실상 1차적으로 지역에서 돌고 도는 그런 이제 매기들이 이렇게 뭐 세종을 갔다가 강원도에 원주로 갔다가 최근에 원주도 한번 들썩이죠. 그리고 나서 그 대세 상승이 좀 이어가는 경우라면은 거기 현지 이제 거주민들이죠. 그분들이 또 제3의 투자를 통해서 계속 가격 상승을 이어가는 그런 과정인데 지금으로서는 대부분 지방 도시들이 그 1차 상승 이후에는 조금 멈춰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거제도 마찬가지 뭐 그러한 부분이기도 해서 이번에 이제 대출 금리가 상승된 부분은 한번 그 수요를 조금 묶어두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기존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이 금리를 신경을 안 쓸 수도 없고 하니까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핵심지를 남겨두고 지방에 있는 그런 주택들을 조금 줄인다든지 그렇게 조절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해야 될 구간에 좀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보면 투자로 접근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기에는 지금은 약간 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뭐 장기적으로는 사실 뭐 계속 상승 곡선을 충분히 뭐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단기 악재가 떴고 그 단기 악재 어쨌거나 시장에서도 뭐 관망을 하건 어쨌거나 추세를 보는 그런 구간에 진입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이게 지역별로 다른 거 아니면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을 다 동일하게 좀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본다면은 사실 그 시차를 두고 지방 부동산들이 다 한 차례씩 상승을 한 경우죠. 지금은 전주도 그렇고 뭐 청주도 그렇고 그 순서가 뭐 가장 최근에 같은 경우는 원주에서 지금 폭발적으로 뭐 서울팀에서 와서 아파트를 전체를 한 채를 다 쓸어 갔다라고 이제 원주에 계신 투자자분이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단지를 그냥 싹 쓸어 갔대요. 어디 모 채널에서 한번 언급이 있었나 봐요. 그 공시지가 1억 미만으로 해서 지정을 했고 그게 이제 뭐 청주냐 아니면은 뭐 광주냐 등등으로 해서 그 순차에 따라서 계속 이제 올라간 그런 상황에서 그 이상의 상황을 조금 저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시장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그 수요가 자체적인 수요가 받쳐줄 수 있어서 그 가격이 거품이 아닌 시가로 그걸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겠는데 그렇지만 이제 금리가 일단은 1차적으로 상승한 상황이라면 아마 그 다음 후차적인 그 가격을 받아낼 추가적인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그 수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럼 지금 내 집 마련을 접근하는 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자기 집은 항상 사야 되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필수로. 언제든. 예, 뭐 조선시대 뭐 정약용의 아들도 뭐 정약용이 이제 서울에 살아. 사대문을. 사대문을. 네, 그런 말을 하고. 뭐 어느 시대건 뭐 저는 사실 뭐 베트남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한 7년 전부터 해서 그래서 뭐 토지나 아파트나 이런 것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 또 2015년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해서 뭐 제한은 물론 신축 아파트에 제한을 두고 있긴 하지만 거기서 직접적으로 투자를 가능하게 이제 만들면서 한국에서도 투자들이 많이 왔거든요. 물론 아파트 쪽은 사실 크게 상승한 부분이 아니고
이제 주로 뭐 토지라든지 그런 쪽의 상승이 이제 급등한 상황이긴 한데, 베트남의 호치민이건 아니면은 제가 이름이 이제 닉네임이 바이런 베이지 않습니까? 네네. 바이런 베이도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사실 바이런 베이는 호주에서는 그냥 뭐 자그마한 뭐 그런 소도시. 마을의 소도시거든요. 소도시인데 거기 같은 경우는 시드니나 멜번이라든지 뭐 브리즈번 이런 대도시 위주로 이제 가격을 성장하는데 그건 어느 도시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거기에도 최근에 연락 와서 바이런 베이님 왜 이름만 그거 쓰고 집을 안 샀냐 할 정도로 왜 여기에다가 갑등이 발생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어디든 다 시차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시차를 두고는 그 사이클을 타고 계속해서 이제 상승 곡선을 그려왔기 때문에 물론 극소수의 버블이 심했던 90년대 일본 부동산처럼 그런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있긴 하겠지만은 그 외 어디건 동서고금 그죠. 자기 집은 항상 오늘이 제일 싸다라는 게 증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사야겠죠? 오히려 시기를 보려고 뭐 그 시기 놓치는 것보다는 어떻게 투자로는 좀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내 집 마련에 있어서는 그게 시기와 상관없이 내가 살 수 있는 그 시기에 사야 된다라고 보시면. 마치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한 20년 전에 삼성전자 주식을 산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사실 지금 뭐 아주 이제 뭐 논하죠. 몇 배, 몇십 배 차이가 올린 상황인데 사실 그럴 때 사람들이 이걸 안 물어요. 2005년 4월에 샀니? 8월에 샀니? 이걸 묻지 않아요. 이걸 물어보면 아무도 없어요. 맞아요. 그냥 그때 샀냐지. 거기서 테크니컬하게 들어가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차이는 그저 25.3배냐? 25.8배냐? 이런 차이거든요. 굉장히 미미한. 어차피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타이밍 자체는 굉장히 좀 미미할 것이다. 특히 부동산처럼 아주 주식에 비해서 훨씬 그 등락 자체가 조금 느린 더딘 그러한 케이스라면 시기의 문제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바이런 베이님 같은 경우는 첫 집을 언제 매수를 하셨어요? 2002년경에 이제 아이가 나오면서 아이가 이제 세상의 빛을 보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좀 자기 집이라는 게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는 고등학교 시절 때 처음 제 방이 생겼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좀 더 빠른 시간에 자기 방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일찍부터 그런 부동산 쪽으로 공부를 좀 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당시 물론 그 당시는 고금리였죠. 그때는 뭐 7, 8%? 네, 그 정도. 네. 2002년도 산 건 아니지만 이제 뭐 빌라라든지 전세 생활도 하고 그리고 전세 살던 집이 뭐 경매로 넘어가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을 이제 거치긴 했었는데 사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위기가 닥쳤기 때문에 전세도 뗄 수가 있구나, 전세금을. 그렇다면은 자기 집이 주는 안정감이 그 이자에 대한 허덕임보다 더 가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뭐 그렇게 해서 집에 이제 투자가 시작된 게 아마 대략 한 그때부터 한 2년 내인 것 같아요. 자그마한 20평대 아파트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때는 그럼 대출을 끼고 매수를 하신 건가요? 아,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했었거든요. 지금처럼 금리가 낮을 때가 아니었고 그러니까요. 또 그 당시에는 사람들한테는 빚을 진다라는 거에 대해서 빚지면 망한다. 대부분 다 사채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인식이 좀 컸을 때였었거든요. 반면에 그런 생각을 가질 때라면 지금처럼 뭐 LTV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던 시기, DSR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시기니까 네, 그것을 뭐 지점정의 권한이라 부르죠. 그래서 자체적인 금리가 또 조절도 가능했었고 네, 그런 부분을 최대한 이제 활용을 해서 그 당시에는 아, 저는 한 70% 정도의 대출을? 네네, 대출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첫 집을 매입했고 모두가 반대했고 사실은 또 모두가 또 반대할 만도 했던 게 뭐 그렇더라고요. 사실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한 두 배 정도 수익이면은 성공한 게 아니냐라고 물을 수도 있거든요. 아, 두 배 정도 올랐나요? 네. 사실 집 사서 두 배 안 오는 집이 어디 있겠냐마는 네. 저는 왜 이걸 실패라고 보고 있냐면 어쨌거나 역세권이 서울에서 어떻게 이제 집값이 오르는가 그런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당시 대구가 처음으로 추가 지하철 이제 2호선인데 아 대구에서 마련하셨던 네,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을 낀 1500세대 이상의 단지 그 당시엔 공식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단지에 가장 많은 평수 보통 이런 것들이 거래가 잘 되니까 그게 공식에 맞춰 했지만은 지하철이 뚫리고 나서도 계속 그 가격으로 한 4년 정도 네 사실 샀는데 4년 정도 그 가격이면 실패한 거라 봐야겠죠. 역세권에 대단지인데 네.
사실 우리가 보통 지금 워낙 장기적인 부동산 활황세 시기를 겪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공식 있죠. 뭐 브랜드에다가 입지에다가 교통, 학군지 이런 것들은 변함이 없다는 공식이 있죠.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이상의 가치 있는 곳으로서는 매기, 즉 매수하고자 하는 심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 심리가 무너지면 우리가 뭐 금융위기도 겪었었고 서울 아파트, 뭐 대구 같은 경우도 악성 미분양이 몇 년간 전국 1위였을 때가 있었거든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올랐는가 싶을 정도의 그런 입지가 좋거나 브랜드를 뭐 대단한 그런 조건들이 좋았던 그런 아파트들도 아,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겪을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거나 심리가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하필 저 역시 그런 심리가 무너진 상황에서 다시 매수가 이루어졌던 부분이었죠. 가장 크게 움직이는 것들은 보니까 저도 이제 그 아파트를 사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미 금융위기가 2007년도에 네, 닥치게 되고 대한민국의 많은 그 부동산 자산들도 마찬가지 주식가 올라가지고 뭐 20%에서 많은 것들은 한 40% 정도 네. 빠지게 되었죠. 네. 또 희한한 건 또 그런 시기에도 부산 아파트는 또 오르더라고요. 네, 지방은 또 약간 다르게 움직였어요. 네, 부산은 올랐었고 네. 반면 대구 같은 경우는 떨어지지 않았지만 어쨌거나 집이 계속 이제 집값이 오르지 않는 것으로 쭉 유지가 좀 오래됐었던 거죠. 그래서 실패를 했다 생각하고 이제 집을 이제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심리가 죽어있으니까. 네. 안 팔려서 매도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돈이 또 필요한 상황에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 전세를 돌리게 되었거든요. 근데 전세를 두 번 돌리고 나니까 두 배로 올라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부동산 사이트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지표를, 그러니까 심리를 이렇게 파악하는 게 뭐 거래량을 본다던가 매도 심리, 뭐 매수 심리 이런 게 지금은 또 지수화가 뭐 되어 있기도 하고 이제 다 나오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방법은 복도방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냥 정말 복도방 가서 네. 실제로 매수 전화가 그렇죠. 오는지 매도 전화가 오는지 네. 중개소에서 이제 확인하는 그런 방법들이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매수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돌다 보면은 아파트 단지에 이분들이 살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집을 보는 사람인지 또 보면 티가 나잖아요. 그치, 집을 그치, 보는 맞아, 게 티가 맞아, 나잖아요. 맞아. 네. 보통 직접 그 당시에는 눈으로 다 확인하는 막 그런 과정들이었죠. 근데 또 그런 매수자가 있다가도 금방 또 이게 식어버렸을 때에는 뭐 주식처럼 하루 이틀 사이에도 이렇게 변동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때는 좋더라도 그러고 나서는 뭐 상당히 시차를 두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악재나 이런 것들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글쎄요. 이건 그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공식과는 또 다르게 또 돌아갈 수 있구나. 혹은 오히려 아 이제는 좀 이런 부분이 악재가 되어서 떨어질 시기라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그때부터 해서 또 그때 이제 빛을 올려서 두 배로 막 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라는 게 그냥 자기 집은 당장 사면 되겠다라는 쉬운 정답과 그런 공식을 대입해도 투자가 실패할 수도라는 그런 어려움 따라서. 두 가지를 네,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매수를 하실 때 뭐 입지나 여러 가지 부분을 그나마 그런 걸 챙기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그 심리가 꺾인 상황에서도 좀 더 버티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또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이제 이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제 금리가 올랐으니까 네. 뭐 그 당시 금리에 비하면 지금의 0.2% 정도는 상당히 좀 미미한 부분이긴 하지만 한국 기준이 아니라 이거는 미국 기준인데 네. 미국 같은 경우도 금융위기 때라든지 보면은 금리를 내릴 때는 신속하게 내리긴 했지만 그리고 그 기간이 상당히 길긴 했지만 템퍼링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나면 거의 분기별로 0.25씩 계단식으로 또 상승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0.25%에서 뭐 끝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다만 거기서 그 이자 부분을 어떤 식으로 이제 버텨낼 수가 있는가? 그 자신의 현금 플로우가 이제 좋으신 분 아니면은 영끌인 상황에서 추가적인 자산을 마련하기가 현금 유동성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하신 분, 파이프라인 같은 게 좀 약하신 분,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금매물로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